운으로 따진다 그러면 합격의 문서도 들어오는 형국이고, 유산을 남기지 마시고, 네. 넘겨주지 마시고, 움켜쥐고 있으면은, 자식한테 넘겨주면 사라지는 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재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하반기에 대박이 날수 있는 띠세 가지만 선생님이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만. 네. 근데, 시국이 근데 대박이 나겠냐고. 자, 네. 그러면은, 30대, 40대, 50대 이렇게만 할게요. 네. 자, 30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30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33살, 35살이 보이긴 하는데, 예. 일단은 33살 용띠분들이 좀더 나아 보여요. 이 분들 중에서 내가 봤을 땐 그래. 공직자, 외교에 관련된 분들, 네. 뭐 공무원 분들, 나라의 국가에 녹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역마 크게 움직이시는 분들. 예. 근데 해외는 지금 문이 막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쪽은 얘기를 못 드리겠고, 국내에서라도 역마를 가지시는 직업들, 좀 어린 나이라도 내가 역마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금전이 붙겠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분야의 분들은 상승운이 있고요. 네. 공직자나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는데, 운으로 따진다 그러면 합격의 문서도 들어오는 형국이고, 부동산이나 영업을 열심히 노력, 당연히 기본받은 노력이에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에서는 분야에서는 두 줄기 세 줄기 길이 열리는 부분은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업체를 하고 있는데, 연달아서나 아니면 연결고리로 새 업체가 넓혀진다. 그런 식의 문은 보인다. 나는 형국이거든. 예. 그러니까는 기본,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노력하신 분에 한해서. 예를 들면 직구석에서 직장을 구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 한 두석 달 지나서 왜 취업이 안 돼요? 취업 된다며요? 알아보지도 않았어. 알아보지도 않고 혼자 직구석에 있는데 나한테 따져서 전화를 하더라고. 그런 것들은 좀안 왔으면 좋겠다. 33살 용띠생들이 조금 우월하고요. 예. 특히 여자분보다 남자분. 그 중에서도 여자라도 내가 남성성의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운이 괜찮고요. 40대 분들 중에서는 보자. 운들이 전반적으로 약해요. 40대 분들은 좀 하향세라서 찍기가 좀 애리까리해. 네. 애매모호. 흔히 넘어가자. 그리고 53살 드신 분, 네. 50대 중에서 53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이분들도 완전 교육자라든가 명예를 가지고 계신 분들. 예. 예를 들면 변호사, 의사, 약사, 한의사, 사자. 사자 직업. 그러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름 석자를 내 앞에 놓고 사는 분들은 상승 기류로 탄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명예가 올라간다라는 형국이 들어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포괄적으로 넓혀진다. 그 기운이 좀 맑아서, 맑게 들어오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꼴관계가 금전 아닐까. 맞아요. 일단은 돈을, 근데 돈의 위주로 사업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꾸로야. 돈은 위주로 가신다 그러면 먼저 내가 사람을 먼저 다스리자, 사람의 폭을 넓히자가 되는 분들은 상승은 있겠어요. 그런 정도. 다음에 뜬금없이 70대가 70살, 71살 그 정도 나이대 분들은 부동산, 상가, 건물, 문서 예, 상승 기류를 타시겠어요. 유산을 남기지 마시고, 넘겨주지 마시고, 움켜쥐고 있으면은, 자식한테 넘겨주면 사라지는 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재물. 그 분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 부동산 업종의 건축, 토목 관련된 거나 펜션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재물의 상승은 있네. 근데 요새 같은 세상은 겸손은 옛날 말이고, 겸손하면 치우 아, 내가 자신감 있는데 자존감을 세워야지 뭐하러 겸손했고, 대가리 숙인다면 XX
밖에 안 받아. 당연한 거 아니야? 조선시대냐? 그렇죠. 안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하반기에 대박나는 운세에 대해서 띠별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